네, 오늘은 91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네, 중국의 리리 선수 이단 평행봉 경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전이에요. 자, 이 선수 자 리리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네, 선보였었죠. 자, 드가체프 자, 상봉에서 올라가서 자, 여기서 자, 손을 바꿔잡고 네, 이 기술이 네, 리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내리기는 네, 굉장히 좀 평범하게 비난도로 더블백으로 내렸는데 자, 상봉에서의 기술은 굉장히 그 좋았죠. 체조 기술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네, 선보인 선수가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기술명을 네, 만들죠. 자, 이렇게 상봉으로 올라가서 자, 파이크 자세 이제 L자에서 손을 바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높이가 굉장히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자세 잘했습니다. 자, 9.90 자, 이번에는 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단체전 아, 마론동이에요. 리리 선수 마룬동은 이렇게 썩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중국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평균대하고 2단 평행봉에서 예,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자, 파이크 월면 돌기 예, 착지 괜찮았습니다. 중에서 아 네 더블백인데 앞으로 좀 네, 수그러지면서 자, 감점의 대상이 되겠죠. 자, 평균대에서 하는 리리 스핀을 네, 지금 마루에서도 지금 안무로 넣었네요. 제가 예전에 그 평균대 탑5를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리리 선수의 그 경기력을 굉장히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터프리기 세 번째. 네, 역시 더블백. 아, 이번엔 착지 괜찮았습니다. 뭐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네. 네, 첫 번째 네. 파이크 월면 돌기는 네, 상당히 좋았고요. 자, 마지막 더블백도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하면 무릎을 붙여서 굉장히 깔끔한 자세로 잘 소화를 했습니다. 저 양보 선수 네, 옆에 보이고 자 뒤에는 또 루리 선수도 보이고요. 네. 네, 점수는 네, 썩 좋지가 않네요. 9.850 자, 리리 선수 생각하면은 이 93년도 평균대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예, 루틴이었는데요. 자, 몸을 펴서 데드룹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게 리리 스피이죠. 예, 당신은 C난도, 지금 현재는 D난도로 예, 승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네, 단체전이에요. 네, 단체전 단체 제2경기 자유종목이죠. 네. 네, 규정종목을 끝낸 상황에서 이제 자유종목이에요. 자, 드가체프 이번엔 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상봉 올라가서 예, 역시 네, 리릴 기술 네, 이번에도 네, 성공했습니다. 자, 더블백 네. 아, 역시 예, 내리기 기술이 너무 좀 평범해요. 예, 비난도에 너무 낮은 기술인데 이 선수 뭐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아, 월면돌기 정도의 그 내리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높이도 상당히 좋고요. 좀 내리기에서 좀 좋은 성적 좀 어려운 기술을 한 게 좀 더 심판들한테 마지막에 그 착지할 때 좋은 인상을 좀 남길 수가 있는데 너무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예, 선수 능력치에 비해서 내리기 기술이 너무 낮은 기술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점수 9.9 썩 좋지가 않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